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대통령도 처음 보지만 살다 살다 이런 여사도 처음 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과연 누굽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 선출에 간섭하고 오선 국회의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장기판 졸부리듯이 지역구를 마음대로 배정한다. 그런 의혹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제는 보란 듯이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사진까지 공개합니다. 이건 현장 시찰이 아니라 완전 현장 지도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뭔데 당부하고 조치하고 개선하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평생 사업을 해온 김건희 여사에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변합니다. 허허, 조용히 있겠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김건희의 현장 지도와 사진 공개, 이것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선전포고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 미디어 소장,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이제 금요일 끝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윤경호 소장님은 추석 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뭐 주변에 어른들 뭐 뵈야 되고요. 저희는 성묘는 사실 진작 했고 예. 얼초는 뭐 다행히도 자유롭고요. 근데 닷새나 되니까 이번에는 사실 좀 여유는 있대요. 근데 저는 일반 경기를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는데 진짜 여행을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계층의 뭐 전유물인지 하여튼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죠. 뭐 꼭 여유 있어서 가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오해를 드릴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러면은 고향은 이번에는 안 내려가시고 예, 쉬시는 예. 걸로. 네. 쉬는 게 최고죠. 네. 황희도 이사님은요. 저도 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계신 곳 잠깐 찾아뵙고 나머지 이제 카페에서 오랜만에 책 좀 읽으려 합니다. 아. 워낙 현안들이 계속 터지니까 앉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휴를 좀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황희도 이사님 아세요? 알죠. 네. 네. 황희 압니다. 예. 욕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책을 정말 많이 보는 분 그러니까. 같아요. 예. 열심히 공부해야 또 저들을 맞설 수 있으니까. 아.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평소에 안 받으시잖아요. 최 교수님은 어떤 계획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응급실 이런 문제 의사 의료 대란 때문에 저도 안 가려고요. 고향을 저는 고향이 광주잖아요. 근데 이거 가다가 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그 다른 주말에 가고 이번 그 연휴에는 집에 그냥 있을 계획입니다. 저도 하여튼 이제 이번 추석 건강하게 보내시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늘어나겠죠.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이 했는데 지금 뭐 불거지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백 받은 것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이 다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가만히 숨죽여 있어도 부족할 판에 전 정말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렇게 딱 마포대교 거기에서 경찰관들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꼭 저 위쪽에 누가 현장 지도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 움직이고 싶으면 가서 격려하고 피자도 좀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당부하고 조치하고 개선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한간에 영부남, 뭐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의 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센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포대교 어떻게 고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각계각층 의견 다 들어서 자살 방지 대책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난관인데 자기가 그거 보고 부족한 것 같다,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조치해라, 개선해라. 뭔데 그런 지시합니까?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제? 황유리 이사님, 예.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겨웠습니다. 역겨웠죠? 예. 아니, 본인이 무슨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사실 계속 많은 시민들도 아까 뭐 V0 말씀도 주셨지만 실제로 저는 계속 저들이 보여주려는 게 무기력을 주입시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치의 논리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걸 의식도 안 하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법적으로만 피해 나가게 되면 다수의 국민들의 뭐 분노 이런 거는 그냥 감정 쏟아내는 거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뭐 친일 행태를 옹호할 때까지도 쓰이는 논리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니들이 떠들어 봐라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런 대놓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때는 잠깐 숨어 있는 척 하다가 조금만 뭐 이제 그 자기 따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분노와 별개로 자기들 따름에서 이걸 해결했다 싶으면 저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해야 된다 봅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치될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수심이가 일단 한번 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검찰도 지금 뭐 검찰총장 바뀌고 이창수 지검장 들어가면서 거의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다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이제는 조금 공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입지를 세워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저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의 현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래도 좀 이게 눈치 보고 뭐 이러다가 내가 대통령이라는 얘기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고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 민간이에요, 민간인. 단순히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100번 양보해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식사하고 격려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예전에 대통령 부인들도 그 정도 선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왜 자기가 지시를 하고 뭐 개선을 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일반 어떤 여성분이든 가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그러면 뭐 장관 부인도 가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무슨 비서실장 부인도 가가지고 뭐 지시하고 막 이럽니까? 그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경찰들 소방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저는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에미야 구기짜다님, 그런 지시를 하는 걸 보니 고위공직자네. 그럼 뇌물죄네. 윤경호 소장님, 대통령 여자가 뭐 최고 권력자인 나라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서 현장 지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저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이 좋아하는 법의 근거에도 사실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지위, 권한 이게 사실 없거든요. 미국 경우는 살짝 예를 들면 미국은 퍼스트레이디를 대통령 관련 규정에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활동을 하는 걸 지원도 하고 뭐 등등등이에요. 저는 저 사진들을 보고 저 뉴스를 보면서 우리 황희도 이사의 표현 중에 딱 하나 들어있는데요. 조롱. 예. 국민을 정말 조롱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김건희 씨 본인이
내렸을까? 나 이제 대통령실 이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리고 저기 가고 물론 간 거에 대한 사진을 올리는 거지만 그리고 이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본인이 지시를 했을까? 아니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 이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를 했을까? 이 셋 중에 과연 어느 쪽인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씨 본인이라면 뭐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말한 이야기에 저런 결정을 했다면요. 어느 논평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용산에 정말 밀정이 있구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국민들 마음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고 국민을 조롱하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 밀정이지 뭐예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건의하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가볼 거야. 밑에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니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아니되옵니다 마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합리적 목소리 내던 사람들 진작 쫓겨났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게 방금 말씀 주신 맥락이랑 연결되는 것 같고요. 특히 저들의 그 악랄함은 또 비공개 공개라는 희한한 말까지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비공개로 뭘 했다 그러는데 항상 밑에 보면 기사에 대통령실 제공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개가 되고 심지어 그게 또 언론이 막 받아 쓰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저는 그 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먹히진 않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 나름 그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언론이라든지 뭐 방통이 지금 쭉 이런 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유일한 통로가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 아닙니까? 검찰을 거쳐야만이 이게 뭐 재판으로 가든 말든 하게 되는데 그 검찰을 자기들이 완벽히 통제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막 민정수석실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자기들 사람 꽂고 중앙지검 틀어지고 딱 그 거점을 잡았다 생각하니까 그 길목을 막았다 생각하니까 저런 짓을 저지르는 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수의 국민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는 수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유일한 길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 봅니다. 김건희에게 이걸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한테 자주 좀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다시 독서로트를 꺼내봤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쓴 비커밍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딱 드러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퍼스트레이디의 힘이란 희한하다. 역할만큼이나 부드러우면서도 막연하다. 전통이 내게 요구하는 역할은 말하자면 부드러운 빛을 내는 것이었다. 대통령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대체로 국가의 일에 도전하지 않는 태도로서 국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퍼스트레이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한테 헌신함으로써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들고 국가의 일에 도전하지 않는 태도로 국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퍼스트레이드의 역할이라고 미셸 오바마 여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세심하게만 활용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이 퍼스트레이드의 자리입니다. 본인이 설친다고 퍼스트레이드가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헌신하면 더 힘이 생기는 거죠. 박정희가 그렇게 무도한 짓을 했어도 유경수 여사가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알려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진실은 나와 딸들이 조연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버락에게 주어지는 호화로운 혜택을 나눠받는 수혜자에 불과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버락이 행복하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면 버락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게 미셸 오바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하고 시끄럽지 않고 내가 뭘 조용하게 해야 대통령이 편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내가 안전해야 대통령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보다 위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추석을 맞아서 대체로 보면 추석 앞두고 하는 것이 소외계층, 취약계층 찾아가서 좀 둘러보고 또 뭐 전통시장 찾아가서 지금 뭐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안전시설 시찰하고 이거 좀 미흡한데 고쳐야 되겠네. 누가 그런 권력을 줬어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권력을 아까 말씀하신 건 권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고요. 아까 읽어주신 그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본인이 정말 조용하게 활동하면서 충분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무거운 주제 이런 주제는 대통령이 감당을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면 거기서 너무 주제들이 많고 이슈들이 많아서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진도 그래요. 사진도 본인 혼자 아니 일반적으로 대통령 부인은요. 행사를 하러 가게 되면 단독으로 행사하는 건 가급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얘기하고요. 보통 대통령 같이 갈 때 같이 찍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대통령실의 홍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혼자 찍은 사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거기다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누가 대통령이냐고요. 이렇게 되니까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뭐하는 행동이지 이런 행동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 자리를 지키고 보호를 받는 것은 미셸 오바마 말처럼 대통령이 편안하게 정치하고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보호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이 나서라고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대우해주고 인사라도 하고 이런 이유가 대통령 부인인데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뭐 잘나고 본인이 좋아서 저러는 겁니까 대체? 근데 본인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뭐야 분위기를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서 저렇게 나대고 나서는 것은 도리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른 대통령 부인 중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까 대체? 주가 조작이니 명품백 수수 의혹이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니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대체? 바로 그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본인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 저건 부적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 여부에 대해서 2심 판결이 예. 나오죠.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정말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의 결정, 그다음에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수사심의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쭉 항상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의 주인공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걸 쳐다보는 국민은 혀를 끌끌 차고 정말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아까 제가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라는 얘기를 했느냐면 아니 근데 느닷없이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된 권력 또는 선출된 권력인 양 지시하고 뭔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로 착각을 스스로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저런 사진을 게재하는 게 저는 사과라는 말조차도 여기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고 나서 저렇게 나서면은 그걸 받아줄 거냐 그것도 저는 별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우호적인 몇몇 언론 중에 아니 사과라도 하고 나서
저렇게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왜 하는지 김건희 씨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과연 그 이유를 알까? 아마 그 이유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주제넘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성역이 어딘지 확실히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V1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 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황희도 이사님, 네. 지금 이제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김건희가 이번 추석 앞두고 이런 시설을 찾아가서 뭐 현장 지도하는 모습을 한번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을 거고 사진을 공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을 텐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거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놈이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본인이 아예 그냥 59분 얘기하면서 경로까지 해버리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도 뭐 그 안에서 용산 안에서도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막 바깥으로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는 건 딱 태극기 부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게 큰 틀에서 딱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 다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구속. 이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의료 대란 때문에 그 고령층 특히 그 태극기 부대에 딱 해당되는 분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그 이상의 분노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딱 여기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딱 그 주요 거점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딱 유일한 그 검찰의 길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장 뭐 문제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장악했으니 니들이 어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건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무기력해지지 말자. 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그리고 나서 다수의 시민들이 어느 순간 지치니까 그럼 이제 막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들 꼴도 보기 싫어진다. 이게 시간이 점점 더 가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갑니다. 야 너네는 왜 속 시원하게 못해? 그렇게 되면 혹여라도 민주당에서 조금 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너무 나간다 싶게 되면 요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나가면 안 된다. 합리적인 뭐 중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 폭탄이 어느 순간 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전략을 짤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말자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지금 민주당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져야 될 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제2 부속실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네. 어디에서 이것을 꾸몄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몇 번 그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무속할 때도 함께 동행했던 여성 기억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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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제 추측입니다만. 아.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일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예전부터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자기 뭐 친인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진은 찍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뭐 대학이 무슨 전임은 예. 아니지만 뭐 교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편제로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함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혹시 소속돼서 왜냐하면 지금 편제를 전혀 밝히지도 않고 누가 일하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계속 김건희 여사 중심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한이 제가 볼 때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직도 거기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성역처럼 만약에 제가 제 추측으로 이게 추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팀을 꾸리고 그 홍보팀이 전체 대통령실의 홍보를 장악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뭐 다른 홍보팀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힘이 그쪽에 쏠려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진이 저렇게 나올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시점에서 뭐 이 그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마포대교에서 저런 형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보좌진이나 아니면 비서진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논란이 됐던 김건희 주변에 있는 뭐 친척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코바나 컨텐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모든 홍보를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본인이 홍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을 하죠. 예. 무슨 뭐 전시회 등등 하면서 기획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아직도 한 너댓 명 정도의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 정도의 직책은 갖고 있고 제2부속실을 만든다 저쩌고 하는데 제2부속실은 형식상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건 중요한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이를테면 과거의 대통령실의 비서실 구성을 놓고 보면요. 여론의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나설 경우에 역풍이 불지 아니면 순풍이 불지에 대한 것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2심 판결도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디오르백 관련해서 여론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끓었다. 특검법 표결을 지금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배우자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등장한다? 그것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정무팀에서도 의견을 내놔야 될 거고 홍보수석실에서도 의견을 내놔야 될 거고 심지어 뭐 부활한 민정수석실에서도 넓은 의미의 친인척 관리 등등을 업무를 하는 팀이 있다면 의견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 의견을 총괄 조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일지 모르지만 그런 회의를 거쳐서 아 지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해주는 게 과거 대통령실 비서실이 돌아가는 구조였었죠.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저 부부 옆에 있는 팀은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짐작이 되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작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만든다? 저는 그거 아무짝에 형식적인 거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 김건희 씨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무서불이 뭐 일사천리로 뭐든지 아마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또 연출될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참 비료님 최순실은 참 미미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요. 감사한 어제와 같은 오늘 아이디가 아주 좋으십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뻔뻔함이 상징입니다. 그렇죠? 프리맨 K님 마포대교 사진을 보면 마포대교 관할 지구대장이 아니고 마포경찰서 서장이 직접 나가서 지시를 듣고 있네요. 아, 그 사진에 무궁화 4개입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마포 서장이 나갔나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총경이에요? 다른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저 사진. 계급장 나온 사진 혹시 없나요? 이런 사진. 네 개로 보이지 않나요? 어깨 위에 보이는 게 네 개 같습니까? 네. 느낌은 서장인가요? 보이기에는 뭐 서장 나가는 게 대수겠습니까? 저 정도면 경찰청장회 안 나왔죠? 죽으려고. 이상부님, 앵커님, 그 책 용산 김건희에게 추석 선물로 선물하면 안 될까요? 읽어요. 비커밍이요? 버리겠죠. 버리겠죠. 어떻게 버리면? 그 책은 권성희 네. 변호사님만 줘보라고. 아이 그 참. 갈 때 안 갈 때, 그러니까 갈 때 안 갈 때 장소, 또 가야 할 때 안 가야 할 때 시간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국장. 참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막 찾아가서 뭐 희한한 사진 올리고 그랬죠.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라며 격려에 나선 겁니다. 가히 정권 실세에 답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의 김건희 정권인가 봅니다. 황제 소환의 종결 처리, 세탁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셉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김건희 여사를 비켜나가야만 호소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부천 화재 희생자들 추도를 하는 그날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남대에 있는 골프장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한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화재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알지 못합니다.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체 상관이니까 워낙 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상관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하셔야죠. 장경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 어떤 제보를 뭐 좀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저 제보하고 그다음에 김영원 장관이 반박했잖아요. 그 다음 날 후속 관련해서 뭔가 하나를 내놨으면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이제 제보라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진 뭐 이런 거 하나도 이제 확보가 안 됐다는 걸 좀 추론케 하죠. 한성대 골프장이라는 게 성남에 있는 공군 시설이에요. 그 안에 아마 나인홀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연습장이 있는데 예. 연습장은 일반에게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인홀은 당연히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대통령이 갈 만한 곳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경호나 보안을 조금 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곳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 저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저는 후속 뭔가 언급이 있었으면 장 의원의 얘기가 조금 신빙성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아, 자칫 잘못하면 아님 말고가 돼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긴 있습니다. 뭐 사진 같은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가 워낙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정황만 말씀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윤 대표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이한 상황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요. 대통령실이 조용해요.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고소고발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마다 왜 조용하죠? 아니 저 정도 얘기했으면 그것도 지금 상황이요. 부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 장례식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장례식을 하던 날 저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건 국민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 같은 시장이죠.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골프치러 수혜 현장인가 뭐 그때 골프치러 가가지고 징계 먹었어요. 당원으로서. 근데 대통령이나 만약에 이건 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통령실은 당장 나와야 돼요. 장경태 고소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뭐 고소고발 해봐야 면책특권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항의하거나 아니면 대변인이 요즘 발언한 내용 보면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발언이 전혀 안 나와요. 예. 부인한다거나. 두 번째 김용현 장관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요. 자기만 안 갔다고 그래. 자기 안 갔다는 얘기만 해요. 답변 내용 보세요. 대통령이 갔냐 안 갔냐는 얘기 안 해요. 그러네요. 늘 답변이면 나는 안 갔다. 나는 그 자리 없어. 나는 모른다 해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러죠? 아니 만약에 진짜 본인이 확실히 대통령이 안 간 걸 안다면 대통령이 안 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 됩니까? 허위사실 하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김용현 장관의 답변 중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갔다 안 갔다 얘기 없고요. 본인은 안 갔다고만 얘기해요. 안 갔다. 그 얘기만 한다니까요? 대체 왜 이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의혹 차원에서 제가 제기해 보는 거예요. 물론 장경태 의원이 추가적으로 어떤 뭐 제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여러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했던 반응과 전혀 다르고 두 번째는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거기 없었다는 얘기는 너무 강하게 얘기해요. 그건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대통령 부부가 갔냐 안 갔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의사님은 저 주장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사실 방금 그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랑 거의 생각이 똑같은데 예. 결국에는 이게 장경태 의원이 확실한 그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사진은 아니더라도 그 제보가 타당하다 생각하니까 저 중요한 상황에 저 중요한 위치에서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건지 소위 빌드업을 하려고 했던 그 차원에서 지금 그 앞부분에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00개 중에 99개는 다 했던 짓인데 하나만 뭔가 약간 삐끗한 게 있으면 그 하나를 마치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 씌우면서 다 가짜뉴스를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이죠. 예. 자, 지금 이렇게 본인은 다 뭐 아까 세탁수사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렇게 됐으니까 뭐 자신 있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일단 두 가지가 당장 남아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오늘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 나오면 지금 전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 중재가 선고가 되고 인정이 되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사건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신청했던 수사심의원회도 이제 열리게 됐죠. 거기 또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봐야 될 거고 이제 특검법 이제 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또 안 좋잖아요. 이번에 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그렇게 될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일단 지금 당장 수사심의원에 지금 추석 쇄고 열기로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석 청장 자기 임기 내에 한다고 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열어라라고 결정이 나서 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10여일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뭐 150명인가 풀 중에 선정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통보가 돼야 되고 뭐 10일 전인가 통보가 돼야 되고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아마 9월 말쯤 열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본인의 임기 내 모든 걸 결론짓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한 4건 정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 뇌물 제공한 문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뭐 위반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건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 청탁이라고 한 게 결국은 김창준 전 미 그 의회 의원 그분 관련해 청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명품백과 샤넬 화장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로 이걸 사실로 이게 기소해야 된다면 김건희 여사 건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상이 김건희 여사인데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청탁금지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처벌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거 결론을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김건희 여사를 따로 고발을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그건 공수처에서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뭐 검찰에서 무혐의 내려준다고요? 공수처에서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지는.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공수처에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또 고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원석 총장이 어떤 사람으로 검찰 역사에 남게 될까요? 글쎄요. 뭐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게 역시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뭐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또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는 이복현이든 과거에 특수부 사단이라고 했던 윤석열 사단의 휘하에 있었던 중간 뭐 조폭 같으면 보스 뭐 이런 정도 역할. 그런데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본인이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가끔씩 좀 반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또 뭐라 그럴까 검찰 조직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괴멸될 수 있는 궁지에 몰린다 이런 위기의식을 왜 안 느끼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비춰졌죠. 그렇지만 아주 제한적이었다. 찻잔 속에 들어있는 뭐에 불과했다. 저는 다음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검찰총장 뭐 법무장관이 중간에 있다 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수직 계열의 관계에서 보자면 무슨 뭐 특수 출신이 특수 경험을 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이다. 전 천만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자꾸 지금 뭐 세간에 관심을 끄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하는 뭔가 예를 들어서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기소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는다 한들 구속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맞아야 될 여론의 매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거치면서 약간 물타기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 관해서도 최재형 목사 본인이 그걸 신청을 했으니까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그렇지만 많은 기대는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그나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아까 조국신당이 혁신당이 공수처에게 고발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권익위가 내놓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100만 원 줘도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다시 대중들의 입에 이제 소환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봐요. 황희 대사님, 우리가 흔히 벨도 없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니 이제 얼마나 막판에 약간 뭐 자기가 공정하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나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까? 인사하는데도 패싱을 당해 뭐 수사도 그러해 겨우 한다는 게 7초 침묵 그거 왜 기억이 안 나요?
뭐 특혜 뭐 성역 예외 없이 하겠다더니 결국에는 뭐 역대급 허수아비로 남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앞에 그 윤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뭐 지금 수심이 거치고 간다는 건 명분 쌓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수심이 마저도 보통은 그 뭐 법학자라든지 그러니까 법학 교수나 이런 법조계 쪽에 있는 인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검찰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법조인들, 시민들이 좀 다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쟁점은 이 뭐 수심이 입장에서는 뭐 현행법상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겠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태까지 소위 기득권으로 불리는 사람들, 특히 법조인들이 법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쳐왔는가를 지금 이번 정권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화선님께서 재밌는 댓글 주셨네요. 원석인 줄 알았더니 달코 다른 잡석이네. 예. 그래도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그래도 그런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된 검사 같으면 자기 직업에 소신을 갖고 그걸 가지고 정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자기 권력, 정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밀하게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본인이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검찰총장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권력과 자기 권한을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입신양면이랄까요? 그런 걸 위해서라면 의리도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검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를 본인의 욕심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활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주님,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이라 했거늘 아따 아주 문자 속이 깊으십니다. 장경태 의원의 발언 이후 빠른 속도로 군부대 CCTV 1000대가 철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은 없는 거죠. 이게 팩트라고 하면 또 좀 이상하네요. 지금 특히 뭐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뭘 하려고 했어도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안 해야지 맞는데 오히려 더 보란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계엄령 관련한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것도 결국 지금 정부가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수대 진보냐 좌파대 우파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자기들의 성역을 꾸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뭐 여러 글이 올라오네요. 뭐 1300대 철수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면요. 사실이냐 아닌지 모르지만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 군부대 CCTV를 그 설치한 곳에서 중국산을 수입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해킹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황희도 이사나 다른 분들의 지적들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정부의 입장은 왜냐하면 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왜 많이 CCTV를 다 철거하냐 그러면 얘기했더니 중국 뭐 이런 그 해킹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라고 지금 정부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겠죠. 하도 국내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뭐 그 사실 또 관심을 끌 만한 거기는 합니다. 미국 대선 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더라고요. 어제 저희 방송하고 있는 시간하고 겹쳤는데 그 때문에 조금 우리가 동시 접속이 좀 적기도 했어요. 어제 장면 가운데 하나 좀 보고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I just want to clarify here. You bring up Springfield, Ohio, and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Well, I've seen people on television. Let me just say here, this is the people on television say my dog was taken and used for food. So maybe he said that, and maybe that's a good thing to say for a city manager. I'm not taking this from but television. But the people I'm on television saying manager. Their dog was eaten by the people that went there. Again, the Springfield city manager says there's no evidence. 예, 윤경호 소장님, 어제 좀 보셨나요? 예, 저는 예. 관심 있게 봤어요. 어제 CNN 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이긴 걸로 나왔더라고요. 예, CNN은 원래 뭐 민주당 성향이니까 그렇다 예. 친다고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저 트럼프가 인수한 소셜 미디어 업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트럼프 미디어라는 상장 회사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딱 끝나고 나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17%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CNN 조사는 민주당 성향이니까 조금 더 해리스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그건 빼고 친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53%가 해리스 우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국내도 관심 많더라고요. 어제 종편 두 군데 그다음에 지상파 두 군데가 동시 통역을 이용해서 저거 예. 100분간 생중계를 하더만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영어를 뭐 제대로 알아듣진 못합니다만 동시 통역으로 이 본인들의 얘기가 살짝 죽어 있는 그 감흥보다요. 그냥 원문 그대로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 상황 이게 훨씬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물론 요즘에 자막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동시 번역되는 자막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확했다 싶은 네. 생각이 들대요. 이 동시 통역으로 말로 하지 말고 조금 그 분위기가 자막이 상황이 좀 늦으니까 예.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 대선 취재를 현장에서 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근무할 때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오바마의 탄생 본 적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TV 토론이라는 건 정말 케네디의 등장 이후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TV 토론은 지금 이번 딱 한 번 하고 끝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최하는 쪽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섣불리 뭐 주최하는 쪽 아직 어레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해리스는 두 번 흔히 말하는 버벅댔던 과거의 전례가 있어요. 2000년 바이든 등등이 나왔던 대선 후보 한 10여 명 당내 경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그때 캘리포니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본인이 출신인데 거기서 연금 문제, 기타 의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버벅대 버렸거든요. 거기서 치명적인 이제 데미지를 입었었고 2021년 부통령에 등극한 이후에 1대1 언론 토론 인터뷰에서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는 이번에 이제 1대1로 트럼프하고 붙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나 그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라든지 뭐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버벅대는 게 하나만 나오면 이건 간다 이랬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반면 트럼프는 여전히 상대 얘기 끊고 공세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믿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딱 물어버린 거죠.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미국 내 유권자들이 한 6-3 정도로 해리스 우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그러면 선거인단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까? 이제 역설적으로요. 지금 미국은 어저께 그 토론회가 열린 펜실베니아 그거 하나를 누가 먹느냐 이 예.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박빙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어제 보면서 트럼프가 그 본인이 막 그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사실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보좌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리스가 자꾸 부추기니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물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해리스 측에서 예전에 트럼프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토론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해리스의 표정을 보면 너무 여유만만해요. 아까도 표정 잠깐 저희가 봤는데,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모습인데, 고개를 절대로 흔들거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는 표정이나. 근데 트럼프는 해리스를 예전 같으면 여유 있게 바이든을 쳐다보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앞만 보고 얘기하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팩트체크하는 사람들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마다 몇 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뢰감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트럼프는 화만 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해리스가 너무 여유 있게 토론을 리드해 갔다는 이미지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기대를 안 했던 사람한테 조금만 잘해도 기대감은 크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망치면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반사이익인데 트럼프가 어제 그런 실수를 했고 해리스는 그걸 반사이익으로 얻어내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 능력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 어제 해리스가 이렇게 뭐 트럼프가 막 이민자들이 반려견 고양이까지 잡아먹는다라고 하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폼을 잡는데, 어제 우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한동훈이 부천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폼 잡은 것이 떠오른데 확연히 다릅니다. 그 우아함이. 그게 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가 결국 핵심이라고 보는데, 특히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한국도 길게 봤을 때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특히 저 스프링필드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이게 미국인들의 정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한국에서도 또 이게 연결이 좀 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인구 감소라든지 제조업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끌어들인 그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IT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제 확 왔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 일자리, 뭐 생활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몰렸는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확 몰리다 보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지역 인프라가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좀 분노를 했다는 건데, 그 정서를 가지고 지금 끌어와가지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도 주목하는 거는, 앞으로 한국도 길게 봤을 때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해리스 측에서 대응을 했고, 이거에 대한 지금 다수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미리 우리도 학습을 해서 다가올 우리 한국 이슈랑도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런 가짜뉴스하고 사람들 혐오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어제 최진봉 교수님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토론도 토론이지만 토론 진행 방식, 그리고 저 사회자의 태도, 이런 것들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무언가요? 그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자꾸 우리 뭐 지난번에도 보면 물어본 거 뭐 대충 지나가버리고 말도 안 되는 답변해버리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 이쪽에서는 이렇게 당신 거짓말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체크를 했다. 이런 모습들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정성의 원칙, 형평의 원칙, 이런 이제 예전에 FCC가 운영했던 방식인데 FCC도 그걸 없애버렸어요. Fairness Doctrine이나 이런 거 다 없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언론의 자유에 침해한다고 해서 없앴는데, 어쨌든 이게 공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 주고 혹시나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후보자가 정말 그 사안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검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똑같은 시간 들어주고 똑같이 질문하고 어느 한쪽에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면 거기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편파적으로 지적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공격을 당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 성향의 기자들이나 아니면 진행자들, 전문가들이 팩트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런 점도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을 편들으라는 게 아니고 국민의 판단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토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단순히 그냥 시간 지켜서 한마디 하고 반론하고 뭐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판단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돼요? 예. 어저께 토론회 중에 인종
그다음에 성수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끼를 문 경우가 많았죠. 특히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 중에 아, 저 카멜라 해리스란 정치인이 뭐 남아시아 쪽 출신이든가 예. 뭐 흑인도 아니었으면서 갑자기 흑인인 척하네 이런 얘기 했다가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요. 트럼프가 저렇게 아무거나 내놓고 던지고 하는 아, 어떻게 정치인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이 화이트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백인들,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 소수자, 흑인 뭐 이런 거 라틴 배려해주면서 내가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표를 왕창 끌어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토론회 중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공격을 했냐면 당신 인종 흑인들 공격하느라고 네 돈 들여가지고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 낸 적 있지 않느냐 이 얘기 했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1989년에 센트럴파크에서 백인 여성 하나가 조깅을 하다가 일단의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폭행을 당한 다음에 혼수상태로 그냥 방치돼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뉴욕 경찰이 그 일대에 센트럴파크에서 주로 놀았던 흑인 라틴계 10대 소년 5명을 집어내서 얘네를 이를테면 조작을 한 거예요. 얘들을 범인이라고. 예. 근데 얘들의 나이가 15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였거든요. 본인들은 끝까지 부인을 했지만 집요한 고문과 강압과 아주 고도의 이 수사 기법으로 다른 거를 끌어들여와서 얘들이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어가지고 각각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어떤 짓을 했느냐. 트럼프는 이미 그때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렸을 때거든요.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에 자기 돈으로 광고를 내요. 이 흑인들 전부 사형시켜라. 미국의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인종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를 낸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2001년인가 2년에 그 진범이 다른 범행으로 감옥에 있다가 조사를 받다가 사실은 내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이 범행 그것도 내가 한 거야 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무고한 라틴과 흑인 소년들이 풀려납니다. 이거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공분을 일으키고 트럼프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들었는데 어저께 카멜라 해리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미국 대선에 갈수록 인종 문제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이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 언행에 아마 약점이 많이 잡힐 겁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참 돼가는 거를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첫 번째 TV 토론 바이든과 붙었을 때 사실 트럼프의 완승이었죠. 그걸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결국은 후보가 바뀌고 이제 고전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때 안 날리고 살려뒀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정치가 그래서 생물이죠. 예. 오늘 미국 대선까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까요? 천명님, 동시 접속은 많은데 아직 좋아요는 너무 적네요. 구독은 백운기 정치 1번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좋아요는 정의리언 애청자님들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 패널님들은 늘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황희두님 자주 출연해 주세요. 정의리언 여러분 아프지 말기 다치지 말기 분노의 에너지는 탄핵의 깃발을 용산에 태극기 휘날리며 하셨는데 천명님 제가 할 말씀을 대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미녀 천사님 거미줄 최정한님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조사루스님 정어리 TV 계좌 후원 없어서 슈퍼챗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구독 공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까멜라님 구독, 좋아요, 알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채널 봤어요. 이 구독자님들이 네. 슈퍼챗을 보내면서 다른 네.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참 거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감사해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조사로스님 뭘 또 보내셨어요. 백운기의 정어리 TV 추석 연휴 구독자 50만 달성 위하여 여러분 구독 공유 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대로 안 된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법은 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용경호 소장님, 황희도 이사님, 최진봉 교수님 세 분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